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와 정부 여당의 관련 정책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은 제도 변경이 아니라며 야당이 사실을 견강 부여해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고액 연봉의 이른바 일타 강사를 겨냥하면서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기운정이 쑥대밭이 됐다고 정책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박공호 원내대표도 수능의 예측 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의 큰 기둥인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